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님 박수 역할을 맡은 이광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일요일 저녁 저희와 브랜드님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2주째 브랜드사를 불러드릴게 이제 여기 극장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분 2주 동안 행복했고요. 촬영 기간 때부터 지금까지 예, 감사드리고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여운이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꺼지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뭐라고 인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까지 정말 시간이 거의 1년, 감독님만 3-4년을 준비하셨지만 저희들도 찍고 편집하고 만들어드리기까지 1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꽉차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작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돌아가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형 바빠요. 화이팅! 노래 소리 안 됐어.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주진영의 박보영입니다. 저희 영화 너무 작은 영화라서 처음에 너무 걱정 많이 하고 시작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희 영화 발라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기대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너무 그 엔딩 크레딧이 빨리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저희 영화를 통해서요,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는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여기에 또 어린 친구들은 저희 영화를 이해하기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같이 동반해 주신 보호자분께서 이따가 나와셔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영화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만큼, 저희가 그 부담을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말에 저희 영화 함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네 가야 되지만 초코바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아, 대박! 와, 좋아요.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 감독님과 새 배우분들이 직접 사인 포스터인데요. 네. 누나 제가 저도요. 누나 제가 하나 둘 셋. 누나 제가요. 무구를 통해 멘트는. 너무 죄송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열. 저는 가운데는 에듀리얼의. 와 이거 이제 잘생겼다! 비열! 와 강우경 잘생겼다! 비열이 잘생겼다! 비민이다! 잘생겼다! 강우경 잘해주세요! 비열! 비민이다! 비열 집에! 비열! 이광우 잘생겼다! 비열! 이광우 잘생겼다! 야! 에이얼! 에이얼! 에이얼!
여기. 아, 누나 욕 한 번만 해주세요. 누나 욕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악수. 행위로 부셔주세요. 아! 와! 누나 와! 와! 와, 누나 욕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욕 한 번만 해주세요. 사이드 위로 부셔줘요. 누나 욕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갈게요. 저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저도 잘 만났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잘 가세요.